임진왜란은 일본 놈이 와서 쳐들어온 거고 병자호라는 청나라 놈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병자호란 때 이 평양 의주 이 장군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야.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5일 만에 한양에 도착을 하니까. 왜 그러느냐면은 진법 연습을 못하게 해. 왜냐면은 이괄의 난이라고 이괄의 난이 나갖고 인조가 공주까지 쫓겨가거든. 그러니까 다 무기 회수해라. 이 훈련만 하려고 그러면 저놈 반란 일으키려고 그러는 놈인가 보다.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백성을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왕을 위한 나라였다는 거야. 조선 500년은 왕을 위한 나라. 예. 어쨌든 결정적인 피해는 우리는 죽창, 화승총 개발되지 못한 동학군과 일본군이 마주했을 때 7만 우금치 전투라고 7만 명이 그냥 기관총 앞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동학군이 일본군하고 만나서 한 30만 명 정도가 죽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학살을 당하는 거지. 넘겨봐요. 이 캐들링 기관총을 일본 애들은 1895년에 이미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기관총으로 싸대니 이거 화승총 불 불어갖고 여기 심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태워갖고 막 탈 때 그때 맞춰서 쏘는 거 하고 기관총으로 하는 거 하고 죽창하고 이게 돼? 이게 1895년에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상황에 놓인 거야. 예. 이제 1904년에 러일 전쟁을 해요. 1900. 이제 명성황후가 가만히 보니까 뭐 삼국 간섭이라는 게 있어. 이 프랑스, 독일, 이 러시아가 이제 서로 합쳐갖고 보니까 만주를 일본이 먹으려고 그래. 이제 청일 전쟁에서 이겨갖고 만주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딱 러시아가 나서서 니네 먹으면 안 돼. 근데 딱 러시아하고 싸우려고 보니까 러시아가 자기네보다 힘이 세단 말이야. 그래갖고 뒤로 물러서요. 그러다가 기회를 보다가 아, 요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1904년에 전쟁을 해요. 이때 일본이 참가한 군인이 몇 명이냐면 120만 명이야. 120만 명이 러일 전쟁에 참가를 해요. 그 러시아 애들은 10만 명. 이게 시베리아 철도를 나갔고 원래는 국력 뭐 그다음에 군사력이 러시아가 훨씬 좋았지. 그런데 이놈의 거 이 나라가 크니까 저 북해에 있는 배를 저 지중해로 해갖고 이렇게 돌아서 오니까 딱 여기 저기 뭐야 여순 앞바다에 왔을 때는 힘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래갖고 그냥 그야말로 작살이 나죠 러시아가. 그래갖고 이 명성황후가 보니까 러시아가 힘이 센 것 같아. 명성황후가 러시아한테 붙어갖고 계속 일본을 견제하니까 1890 5년에 명성황후를 죽이죠. 그 명성황후 죽는 걸 보고 고종이 너무 무서워갖고 어디로 가느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요. 아관 파천 1년 6개월 동안. 이게 임금이 궁을 비우고 다른 나라 공사관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가 있었으니 이 나라 꼴은 끝난 거예요. 나라 꼴은. 거기다가 러일 전쟁에서 이 일본이 이겨놓으니 그러니까 1907년에 고종을 폐위를 해버리잖아요. 이때 어디가 힘이 센지 정확하게 계산했었으면. 사실은 미국하고 신미양요 때 손을 잡았어야 돼. 근데 아예 머릿속에 그런 게 없었거든. 뭐 영국이 어디 있고 미국이 뭐하고 뭐가 어디 뭐 있는지 몰랐거든. 세계 돌아가는 걸. 아니 15, 17살, 11살짜리들이 올라가갖고 그냥 또 금방금방 죽어요 또. 고종이 12살 때 왕이 돼. 그 어린 나이에. 그 뭘 알아 12살이. 그냥 세도 정치라고 나이 먹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한테 기댔는데 러일 전쟁에서 딱 졌네? 그러니까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고 그러죠. 너무 억울한 거니까 뭐냐면 외교권을 박탈을 해요. 우리나라 외교권을. 외교권을 박탈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미국하고 1905년 이후부터 난 니네하고 저기 뭐야 통상 협상 맺을 거야. 니네가 외교권이 어디 있어. 우리가 가서 할 거야. 일본 우리가 가서 할 거야. 제주도 저 미국이 이 제주도 마음에 드는데 이거 팔지 그러면 고종이 가서 팔으려고 그러면 어디 팔어. 외교권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팔 거야. 그러니까 나라를 1905년에 넘긴 거예요. 사실은. 1910년에 넘어간 게 아니라 1905년에 나라를 넘긴 거야. 그리고 1910년에 병합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1차, 2차, 일본이 승승장구를 하죠. 막, 내가 요 다음 강의 때,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한테 얼마나 많은 걸 뺏어갔는지,
임목, 나무, 수산물, 쌀, 사람, 저기 뭐 성노예, 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뺏어갔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나라를 그렇게 빼앗긴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뼈저리게 느껴야 돼. 1년에 금을 많이 갖고 갈 때는 30톤을 갖고 갔대. 30톤을 많이 갖고 갈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다 뺏어간 거야. 그래갖고 그 달러로 계산해보니까 300억 달러를 지금 갖고 간 거야. 그런데 1965년 한일 협정 때 우리가 받은 건 5억 달러 받은 거예요. 그것도 2억 달러는 현찰로 받고 3억 달러는 뭐 차관인가 뭐 이런 형식으로 받은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한일 협정문도 내 강의 때 다 읽어줄 거야. 아마 여러분들 그거 피를 토할 사람들 많을 거야. 그거 읽어보면은. 그 1945년에 이 히로시마 원자탄 터지고 난 다음에 항복을 하죠.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있던 군인들이 다 돌아와서 일본에 와서 다 실업자야. 그리고 폭격을 하도 해갖고 다 길에서 잤어.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근데 미국이 6.25 전쟁 물자를 어디서 만드느냐 하면은 그동안 가동 못했던 일본에서 물자를 다 만드는 거야. 그 바람에 일본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문에 일어난 나라가 누구냐면 일본이야. 6.25 전쟁 때문에. 그 모든 고차, 뭐 차 만드는 거, 총 만드는 거, 그거 다 전쟁 끝나고 두고 일본에 두고 다 떠난 거야. 그러니까 그 엄청난 전쟁 완전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 6.25 전쟁 때문에 일본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이 역사를 얘기하면은 우라통이 터져요. 우라통이. 그러난 다음에 이제 1985년에 일본이 거의 미국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물건 하도 잘 만들으니까. 기술이 좋으니까. 아니, 1868년부터 독일식 경제를 받았으니 얼마나 물건을 잘 만들 거야. 차도 잘 만들고, 소니, 뭐, 파나소닉, 뭐, 막, 정말 최고로 올라갔을 때지. 근데 미국은 원칙이 있어요. 자국의 GNP, 국민총생산의 40%를 넘는 나라는 밟는 게 있어요. 그게 패권 국가의 그게 권리야, 권리. 그래서 플라자 합의라고 미국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를 봐요. 니네들 지금 너무 물건 잘 팔으니까 엔화, 요거 엔화 가치를 자꾸 좀 높여라. 라고 3년 만에 거의 50% 엔화를 올려요. 얘네들 그걸 몰랐어.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건지. 그 50%가 올라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출길이 막히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성장 없는 20년, 성장 없는 30년, 0% 성장을 20년 동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여기서도 우리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20년 동안 성장이 없는 시간을 일본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나라 망하느니 우리 죽었느니 그렇게 하지 않고 그 20년을 견뎌내잖아. 근데 우린 지금 뭐 경제 성장률 2.6에서 2.1, 2.1이다. 우린 망했다. 이제 이 나라는 끝났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아, 살다가 보면은 장사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 근데 그냥 망한 놈들 어쩌고저쩌고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뭐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지금 정치의 문제가 세계 정세의 문제지. 세계 정세의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같이 합의를 봐서 잘 넘어갈 걸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조선 말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비슷해. 일본 애들은 그 20년을 견뎌내고 지금 아베노믹스라고 세 가지를 하는데 그것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거예요. 돈 막 푸는 거야. 돈 막 풀어갖고 경제 부양하는 거야. 그리고 미국에 막 붙어갖고 아부하는 거. 왜냐면 미국의 힘을 알거든. 일본을 잡고 나니까 지금 트럼프는 40%, 아까 20조 달러, 12조 달러 그럼 거의 60%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 뭐 전체 총생산은 한 41%까지 미국이, 중국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잡는 거야. 중국을 잡아갖고 지금 원래 15조 달러까지 올라갔는데 12조 달러까지 떨어졌어. 이거 내가 보기에는 8조 달러까지 떨어뜨릴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되느냐? 아직은 미국이야. 세계 정세를 그려보면 아직은 미국이다 이거야. 예, 넘겨보세요. 자, 일본 역사 아까 다시 복습을 할 거예요. 포르투갈 상선 100명이 다네 가시마라는
내가 일본어를 공부를 안 해갖고 참 외우기가 어려워. 다네가시마 여기에 상륙을 하죠. 1543년 9월 23일이야. 임진왜란 일어나기 50년 전이야. 50년 전. 그래갖고 이 도키다카가 아, 이 총을 보고 야 이거 대단하다. 그래갖고 쇼군한테 한자로 보내고 하나는 야이타라는 사람한테 이거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갖고 만들으면서 넘겨봐요.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점령하러 우리를 침략할 때 조총이 몇 자루가 생기느냐면은 20만 자루가 생겨요. 두 자루가 50년 만에 20만 자루가 돼. 조총이. 그러니 그 조총을 들고 왔으니 이거 활 쏘고 칼 이렇게 이게 칼 싸움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조총 앞에는. 예. 그래갖고 이게 3열 쏘는 이 조총이 왜냐면 여기다가 화승총이 불 붙여갖고 이 불 붙여갖고 맨 앞에 사람이 총 쏘면 두 번째 사람이 불 쏘고 세 번 이게 오다 노부나가가 이거를 해요. 오다 노부나가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야. 굉장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죽어요. 불행하게도 한 1580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러기 한 10년 전에 죽어. 그 뒤를 캐치를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야. 그 뒤를 이어서 나라를 통일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때 이 전라도만 못 먹었어. 일본 아이들이 전라도 이거 누구 때문에 못 먹어? 이순신 장군 때문에 못 먹은 거예요. 전라도만 못 먹고 의주, 선조 임금 도망간데 의주만 못 먹은 거야. 요 전라도하고 여기만 못 먹고 전 국토를 유린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본이 굉장히 따뜻한 지역 애들이 왔거든요. 그런데 12월 달까지 이게 못한 거야. 12월 달까지 이 전라도를 못 먹은 거야. 4월 13일 날 침략을 시작을 해갖고 12월 달까지 못 먹으니까 맨 손바지 입고 오고 저기 뭐야 이게 얇은 천 입고 왔는데 이놈의 겨울이 얼마나 추워요. 근데 식량을 이쪽으로 이 배로 이렇게 충청도로 이렇게 넘겨주면 좋은데 여기 딱 이순신 장군이 막고 아, 오도가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오도가도 못하게. 그러니까 이여송이 이제 넘어오죠. 이여송 명나라 5만 명이 내려와갖고 일본하고 전쟁을 해갖고 평양까지 다 수복을 하고 그 다음에 한양까지 수복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명나라의 결정적인 패착이 끝까지 일본 놈을 몰아내갖고 저쪽으로 일본 열도까지 애들을 다 보냈으면은 보내고 자기 명나라로 돌아가면 좋은데 이때부터 뭘 하느냐면은 저기 뭐야 이 협정을 맺어요. 휴전을 해. 이때부터 휴전을 해. 그래갖고 5년 동안 휴전을 해. 그래갖고 5년 후에 다시 침략을 하는 게 정묘재란이라고 그래. 정묘재란. 5년 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열받아갖고 다시 하는데 98년에 1598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5살짜리 아들을 놓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은 주군이 죽으면은 론인이라고 주인 없는 종이라고 이건 주군이 죽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다 일본으로 돌아가. 근데 문제는 5년 동안 휴전하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후금 그러니까 청나라 여진족 애들이 힘을 엄청나게 발휘해갖고 명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때 일본으로 몰아내고 빨리 5만 명이 돌아갔으면은 명나라는 계속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죠. 근데 완전히 청나라한테 나라를 빼앗긴 거죠. 오랑캐한테. 그 역사라는 게 참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우리 생태마을에 피정 오는 분들은 오피니언 리더야라고 내가 얘기를 해. 오피니언 리더. 이게 보통 사람이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돈 내고 자기가 예약하고 자기가 찾아오기 이거 쉽지 않아 이런데 그런데 순서 기다려갖고 그냥 길을 쓰고 오는 거는 여러분들은 사회적인 이 오피니언 의견의 리더들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강의 이거 중요한 강의예요. 예. 우리나라가 조총이 안 나온 게 아니야. 1554년 11년이 지나고 난 다음 비변사가 명종에게 보고를 해요. 외인 평창진이 가지고 온 총통 지극히 정교하고 제조 화역도 또한 명렬합니다. 당상의 직을 제수.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 종 잡철 이런 걸로 한번 만들어봐. 그냥
집요하게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흐지부지 그냥 없어져 버려. 그리고 창고에 그냥 머물러. 이 조총만 잘 우리도 개발했다면 화약이나 포는 우리가 훨씬 앞섰는데. 아니, 여기 또 대마도 다이묘가 1589년 임진왜란 일어나기 3년 전에 조정에 또 조총을 공납해요. 그런데 창고에 보관만 해. 쳐다도 안 봐.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를 몇 번, 역사적인 기회를 몇 번 놓친 적이 있는데 이 조총을 무시한 거, 김대건 신부님 죽인 거, 또 뭐 하멜의 페룩이라고 제주도에 하멜이라는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을 임금이 데리고 했었어야 돼. 근데 우리는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이에요. 우리가 포용적인 민족이 아니에요. 다른, 그러니까 한민족이 단일 민족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좋은 면도 있지만 그만큼 배타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제가 컸기 때문에 어차피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외국인들 가운데 우리나라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혼합 종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그들을 똑같은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뭐 가끔 뭐 방송 보면 얼마나 무시하고 괴롭히고 그래요. 그것도 잘못된 거야.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예. 근데 조총이 생각보다 그렇게 성능이 좋은 게 사실은 일본에 전래된 게 아니야. 원래 군사용 총을 줘야 되는데 사냥총을 준 거야. 사냥총. 그래서 조총 사거리가 50m밖에 안 돼. 50m밖에 안 돼. 소리만 무서웠던 거야. 빠바바바방 그러니까 막 소리만 그러니까 처음에 조총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을 때 부산이든 대구든 전쟁할 때 그 소리 듣고 다 도망간 거야. 전쟁도 안 하고 소리만 듣고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비 오는 날 보니까 아니 이거 불씨를 붙여갖고 여기를 붙여야 되는데 불이 안 붙는 거야. 야 이거 뭐라 비 오는 날 싸우면 훨씬 좋네. 그리고 이게 총 붙이는 속도하고 화살 쏘는 속도하고 화살 쏘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야. 화살이 그 자신감이 붙고부터 의병들이 우리가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조총 아 저거 50m 거리밖에 그러니까 50m 우리는 활이 100m 날아가는데 그 훨씬 유리한 거지. 그래갖고 예, 어떤 사료를 보면 전라도를 침범한 300명의 외적이 3명의 궁수한테 150명이 조총 들고 죽어요. 그러니까 또 약점을 알면은 또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사실 일본은 끊임없이 조총을 발전시켜요. 계속 개발하죠. 조선은 조총 개발을 멈추고 화승청에 머물러. 여기에는 또 빠져 복잡한 게 있어. 총을 왜 개발을 못 시키냐 하면은 역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왕을 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좋은 무기가 있으면은 왕의 자리가 위태하니까 좋은 무기를 개발을 못하게 해요. 이거는 내가 5회 때 우리가 병자호란 때 인조 반정이 있고 난 다음에 인조시대 병자호란이 생기거든요. 임진왜란은 일본 놈이 와서 쳐들어온 거고 병자호란은 청나라 놈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병자호란 때 이 평양 의주 이 장군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야.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5일 만에 한양에 도착을 하니까. 왜 그러냐면은 진법 연습을 못하게 해. 왜냐면은 이괄의 난이라고 이괄의 난이 나갖고 인조가 공주까지 쫓겨가거든. 그러니까 다 무기 회수해라. 훈련만 하려고 그러면 저놈 반란 일으키려고 그러는 놈인가 보다.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백성을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왕을 위한 나라였다는 거야. 조선 500년은 왕을 위한 나라. 예. 어쨌든 결정적인 피해는 우리는 죽창, 화승총 개발되지 못한 동학군과 일본군이 마주했을 때 7만 우금치 전투라고 7만 명이 그냥 기관총 앞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동학군이 일본군하고 만나서 한 30만 명 정도가 죽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학살을 당하는 거지. 넘겨봐요. 이 캐들링 기관총을 일본 애들은 1895년에 이미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기관총으로 싸대니 이거 화승총 불 불어갖고 여기 이거 심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태워갖고 막 탈 때 그때 맞춰서 쏘는 거 하고 기관총으로 하는 거 하고 죽창하고 이게 돼? 이게 1895년에 우리가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상황에 놓인 거야. 예, 넘겨봐요. 자, 일본의 역사, 오다 노부나가 철포 500자루를 구입을 해요. 1575년에
도쿠가 이에야스와 함께 다케다 가스요리 부대를 전멸해 아까 말했던 3열 횡대로 해서 저기 촥 한 사람이 쏘면 뒤로 가면 뒷사람이 딱 철 붙여가지고 딱 쏘고 세 번째 사람 또 해갖고 이 작전으로 이 뭐 만 명밖에 안 되는 오다 노부나가가 3만 명의 군인을 저 3천 명이 한 3만 명을 죽이죠. 예. 넘겨봐요. 근데 이제 이 천주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 천주교 박해가 극심했어요. 1590년에 천주교 1차 박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를 박해해요. 천주교 선교와 성직자들을 화형 참용을 시키죠. 그래서 탄압을 피해 불교 예불로 위장한 미사를 해요. 일본에서도. 네, 넘겨봐요. 그 다음에 이게 1641년 도쿠가와 이에 메찌라는 제3대 쇼군이 아주 천주교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게 천주교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자꾸 가르치니까 이 철저한 계급사회 그리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는 영국 이게 참 우리 천주교도 반성해야 돼. 포르투갈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교사를 먼저 보내갖고 선교를 시키러 가는 다음에 일본에 금, 은이 많다니 그러니까 선교사를 선교를 시키는 이유가 왜 선교를 시키느냐 하면 거기에 금은 뺏어오려고 스페인, 포르투갈이 남미 다 선교사 보내갖고 다 못 뺏어왔어? 금은 뺏어온 거야. 그건 선교사가 아니지. 그 우리 교회가 반성해야 돼요. 내가 잠비아에 정말 그 잠비아에 대학을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의대를 세워주고 간호대학을 세워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게 뭐냐면은 그들이 행복하라고. 행복하라. 그게 선교야. 거기서 뭘 뺏어오는 게 선교가 아니고.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은 영국, 그, 저기, 뭐야, 윌리엄 애덤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가문은 천주교를 철저하게 박해를 해. 근데 이 윌리엄 애덤스는 아예 선교사도 아니고 선교에 관심도 없었어요. 선교 관심. 그러니까, 야, 이거 그 신교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교, 네덜란드하고만 교육을 해요. 나가사키라는 곳에. 나가사키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아주 조그만데 거기 네덜란드만 오라. 거기는 선교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 가톨릭만 그냥 드립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가 금은 뺏어오는데 맨 앞장 섰던 거죠. 어쨌거나 1858년 그리스도교 금교령 이때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거의 한 250년 동안 박해를 받은 거야. 250년 동안.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이 우리나라 전래된 건 한 250년 되고 일본의 전래가 된 건 1543년에 로드리게스라는 선교사가 거기서 한 30년을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선교사들이 오래 머물고 외국인들이 오래 머물렀어. 그래서 외국에 대한 눈이 많이 뜨인 거지. 그런데 벌써 일본에 전래된 건 거의 500년이 다가가는데 이 일본 가톨릭 신자는 지금 95만 명밖에 안 돼요. 하도 박해를 당해서. 자, 넘겨봐요. 이 일본의 역사, 로드리고 심, 이게 침묵이라는 소설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세요? 네. 이게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에서 박해받는 거야. 아, 일본에 파견한 페레이라 스승이 배교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로드리고 신부가 찾아가 도대체 우리 스승님이 배신할 스승님이 아닌데 하느님을 배교할 스승님이 아닌데 왜 배교를 했을까? 그래갖고 스승한테 당신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스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 막 코 고는 소리가 나갖고 저게 무슨 소리냐? 저건 코 고는 소리가 아니라 고문 받는 소리다. 네가 배교를 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죽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후미에 이 십자고상을 밟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믿는다. 십자고상을 밟고 지나가는 후미 이걸 후미에라고 그러거든. 십자고상을 밟고 지나가야만이 배교했다라는 걸 하고 그 사람을 살려주. 근데 나도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 정말 일본 놈들 지독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요. 그러니까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 귀에다 거꾸로 매달고 구멍을 뚫고 피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야. 피가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죽어가는 거야.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네가 배교를 안 하면 저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 결국은 로드리고 신부도 후미에를 밟고 배교를 하죠. 침묵이라는 소설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밟을 때 그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밟아라. 내 발의 아픔을 내가 네가 나를 후미에라는 내 십자고상을 밟는 이 네 발의 아픔을
누가 잘 알고 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발바라,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발부라는 거예요. 발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로드리고 신부가 페레이라 이 스승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고 자기도 결국은, 그러나 그게 정말 배교였느냐? 그거 이제 그 후기로 계속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정말 이게 배교한 것인가? 그런 신앙의 갈등을 아주 소설로 잘 써냈죠. 예. 자, 여기 윌리엄 애덤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국 함선 일본 큐수 북동부에 표류한 항해사인데, 에도, 도쿄, 막부라는 거는 천막, 그러니까 장군의 천막이야. 그걸 막부라 그래. 이 외교 고문을 해요. 서양인 사무라이로 일본인 최초로 칼을 두 자루를 찰 수 있는 사람이 된, 서양인 최초로 1600년에. 예. 그리고 도쿠가 이에야스는 1607년에 그 전에 80톤급 배를 선박하라 그러고 120톤급 선박을 완성을 해요. 벌써 배 규모가 이 윌리엄 애덤스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후 일본은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과 외교적 관계를 갖고 250년간 전쟁이 한 번도 없는 시대를 보내요. 우리는 거기에서 병자호란 겪었지, 우리끼리 또 서로 죽이는 동학혁명이 일어났지, 서로 사와 무오사, 갑자사, 사와가 얼마나 많아요. 서로 죽이고 헌조, 헌조, 철종, 고종 이래가면서 이렇게 드립다 싸웠을 때, 아니 오죽하면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 영조가 누굴 죽여? 사도세자를 죽이잖아요. 그래갖고 손자한테 넘어가잖아요. 그 사도세자가 그렇게 똑똑했다는 거 아니에요. 똑똑하고, 아니 그 저기 막 병법서도 쓰고 무술 그 무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쓸 정도로 똑똑해 되는데 그걸 죽여갖고 참. 그 생각해보면 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너무 다른 길을 갔던 거죠. 예. 도쿠가 이에야스 지시로 80톤급, 120톤급 이 선박, 이렇게 이 선박을 주조하게 하죠. 예. 그래서 일본은 네덜란드하고 무역도 하고 포르투갈에 많은 정보도 얻고 영국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사실 러일 전쟁할 때 어디에 도움을 받느냐면 영국의 도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은 이게 러시아하고 계속 영토 전쟁에 싸우는 거야. 그 이놈들이 자꾸 이제 계속 얼음, 그러니까 얼음이 있는 항이니까 겨울에 이게 배를 정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러시아는. 그래갖고 얼음이 없는 대로 계속 내려오는데 이게 영국 식민지하고 계속 겹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이 두만강까지 연결을 해갖고 이 러시아가 이 부동항, 그러니까 얼지 않는 항을 확보를 했단 말이야. 이 러시아 놈들을 어떻게 이거 때려잡지? 근데 일본이 보니까 요것들이 괜찮을 것 같아. 얘네들이 러시아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미국하고 영국하고 가만히 보니까 니네들 빨리 좀 발전해. 그래갖고 러시아를 좀 막어. 니네들이 러시아 이거 골치 아프다. 그래갖고 영국이 영일 조약을 해갖고 이 러일 전쟁할 때 무기를 잔뜩 대줘. 좋은 포, 기관포 싹 대줘. 그래갖고 이 일본이 러시아의 남하를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다 작전을 짜갖고 막게 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도 좀 이용하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냥 어디로 오냐고 강화도에서 죽으라고 그냥 막 싸대고, 그리고 막 배 평양에 들어간 거 막 가라앉히고 막 다 잡아 죽이고 막. 그러니까 그냥 이놈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를 하고 일본을 밀은 거예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외교적 관계를 지으면서 정세를 알기 시작해. 250년간 평화 시대 다이묘가 260명인데 도쿠가 이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네 번째 아까 도쿠가 이에 맷지라는 그 쇼군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에도로 도쿄로 불러. 260명 다이묘를 다 불러. 식구들도 다 여기 와서 살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슨 반란을 하려고 해도 반란할 수가 있나? 도쿄에서 다 사는데. 다 사니까 도쿄가 인구가 100만이 돼버려요. 넘겨봐. 그러면 1850년에 수도의 인구 100만인 데는 어디냐? 베이징. 베이징이 100만. 이스탄불이 100만. 그 다음에 동경이 100만. 그때 우리는 인구가 한양에
20만 명이야. 근데 여기서 또 슬픈 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중국은 북경이라고 그러고 일본은 동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양이야. 왜 우리는 경자를 못 써? 경자는 황제가 머무르는 곳만 경자를 쓸 수 있다고 명나라가 명나라 때 못 쓰게 해요. 그 청나라 때도 계속 못 쓰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개경은 있었어. 그때 고려 때 우리 마지막에 뭐 황제 어쩌고저쩌고 그랬잖아. 그래갖고 개경을 썼는데 그것도 개성으로 바꿔요. 성.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제를 우리 주제를 비하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세계적인 역사 안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맨날 네가 정권 가지고 갈 거냐, 내가 정권 가지고 갈 거냐 그걸로 머리통 터지게 싸우지 마. 여기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하고 사카모토 로마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메이지 유신을 연 사람이야. 둘 다. 이 둘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다 하급 사무라이야. 둘 다. 하급 사무라이 둘이 그것도 얘네들이 나이가 몇 살 때 이 일을 하냐면 29, 32살 때 이 일을 해. 그래갖고 한 애가 29에 죽고 요시다 쇼인이 29에 죽고 사카모토 로마는 32살에 죽어요. 다 자객 그것도 또 사형당하고. 그런데 일본의 미래를 제시한 사람이야.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한론, 조선을 침략해서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서 조선 백성들로 하여금 만주를 정복하게 하고 조선의 식량을 얻어갖고 리순 요동반도를 먹고 대만을 먹는 그거를 이미 이 사람이 1850년도에 계획을 해요. 그 제자들이 이토 히로부미 그 초대 총리하고 우리 초대 통감부 총리한 사람 그 사람들이 다 그대로 그걸 해갖고 아시아 대동아 공영 아시아를 먹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28, 29, 30 살들이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오늘은 일본 역사 강의 6부를 잘 들었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이제 1904년에 러일 전쟁을 해요. 1900. 이제 명성황후가 가만히 보니까 뭐 삼국 간섭이라는 게 있어. 이 프랑스, 독일, 이 러시아가 서로 합쳐갖고 보니까 만주를 일본이 먹으려고 그래. 이제 청일 전쟁에서 이겨갖고 만주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딱 러시아가 나서서 니네 먹으면 안 돼. 근데 딱 러시아하고 싸우려고 보니까 러시아가 자기네보다 힘이 세단 말이야. 그래갖고 뒤로 물러서요. 그러다가 기회를 보다가 아, 요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1904년에 전쟁을 해요. 이때 일본이 참가한 군인이 몇 명이냐면 120만 명이야. 120만 명이 러일 전쟁에 참가를 해요. 그 러시아 애들은 10만 명. 이게 시베리아 철도를 나갔고 원래는 국력 뭐 그다음에 군사력이 러시아가 훨씬 좋았지. 그런데 이놈을 거 이 나라가 크니까 저 북해에 있는 배를 저 지중해로 해갖고 이렇게 돌아서 오니까 딱 여기 저기 뭐야 여순 앞바다에 왔을 때는 힘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래갖고 그냥 그야말로 작살이 나죠 러시아가. 그래갖고 이 명성황후가 보니까 러시아가 힘이 센 것 같아. 명성황후가 이 러시아한테 붙어갖고 계속 일본을 견제하니까 1895년에 명성황후를 죽이죠. 그 명성황후 죽는 걸 보고 고종이 너무 무서워갖고 어디로 가느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요. 아관 파천 1년 6개월 동안. 이게 임금이 궁을 비우고 다른 나라 공사관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가 있었으니 이 나라 꼴은 끝난 거예요. 나라 꼴은. 거기다가 러일 전쟁에서 이 일본이 이겨놓으니 그러니까 1907년에 고종을 폐위를 해버리잖아요. 이때 어디가 힘이 센지 정확하게 계산했었으면. 사실은 미국하고 신미양요 때 손을 잡았어야 돼. 근데 아예 머릿속에 그런 게 없었거든. 뭐 영국이 어디 있고 미국이 뭐하고 뭐가 어디 뭐 있는지 몰랐거든. 세계 돌아가는 걸. 아니 15, 17살, 11살짜리들이 올라가갖고 그냥 또 금방금방 죽어요 또. 고종이 12살 때 왕이 돼. 그 어린 나이에. 그 뭘 알아 12살이. 그냥 세도 정치라고 나이 먹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한테 기댔는데 러일 전쟁에서 딱 졌네? 그러니까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고 그러죠. 너무 억울한 거니까 뭐냐면 외교권을 박탈을 해요. 우리나라 외교권을. 외교권을 박탈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미국하고 1905년 이후부터 난 니네하고 저기 뭐야 통상 협상 맺을 거야. 니네가 외교권이 어디 있어? 우리가 가서 할 거야. 일본 우리가 가서 할 거야. 제주도 저 미국이 이 제주도 마음에 드는데 이거 팔지 그러면 고종이 가서 팔으려고 그러면 어디 팔어? 외교권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팔 거야. 그러니까 나라를 1905년에 넘긴 거예요. 사실은 1910년에 넘어간 게 아니라 1905년에 나라를 넘긴 거야. 그리고 1910년에 병합이 되죠. 그 다음에 막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1차, 2차, 일본이 승승장구를 하죠. 막 내가 요 다음 강의 때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한테 얼마나 많은 걸 뺏어갔는지. 임목, 나무, 수산물, 쌀, 사람, 저기 뭐 성노예. 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뺏어갔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나라를 그렇게 빼앗긴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뼈저리게 느껴야 돼. 1년에 금을 많이 갖고 갈 때는 30톤을 갖고 갔대. 30톤을 많이 갖고 갈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다 뺏어간 거야. 그래갖고 그 달러로 계산해보니까 300억 달러를 지금 갖고 간 거야. 그런데 1965년 한일 협정 때 우리가 받은 건 5억 달러 받은 거예요. 그것도 2억 달러는 현찰로 받고 3억 달러는 뭐 차관인가 뭐 이런 형식으로 받은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한일 협정문도 내 강의 때 다 읽어줄 거야. 아마 여러분들 그거 피를 토할 사람들 많을 거야. 그거 읽어보면은. 그 1945년에 이 히로시마 원자탄 터지고 난 다음에 항복을 하죠.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있던 군인들이 다 돌아와서 일본에 와서 다 실업자야. 그리고 폭격을 하도 해갖고 다 길에서 잤어.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근데 미국이 6.25 전쟁 물자를 어디서 만드느냐 하면은 그동안 가동 못했던 일본에서 물자를 다 만드는 거야. 그 바람에 일본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문에 일어난 나라가 누구냐면 일본이야. 6.25 전쟁 때문에. 그 모든 고차, 뭐 차 만드는 거, 총 만드는 거, 그거 다 전쟁 끝나고 두고 일본에 두고 다 떠난 거야. 그러니까 그 엄청난 전쟁 완전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 6.25 전쟁 때문에 일본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이 역사를 얘기하면은 우라통이 터져요. 우라통이. 그러난 다음에 이제 1985년에 일본이 거의 미국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물건 하도 잘 만들으니까. 기술이 좋으니까. 아니, 1868년부터 독일식 경제를 받았으니 얼마나 물건을 잘 만들 거야. 차도 잘 만들고, 소니, 뭐, 파나소닉, 뭐, 막, 정말 최고로 올라갔을 때지. 근데 미국은 원칙이 있어요. 자국의 GNP, 국민총생산의 40%를 넘는 나라는 밟는 게 있어요. 그게 패권 국가의 그게 권리야, 권리. 그래서 플라자 합의라고 미국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를 봐요. 니네들 지금 너무 물건 잘 팔으니까 엔화, 요거 엔화 가치를 자꾸 좀 높여라. 라고 3년 만에 거의 50% 엔화를 올려요. 얘네들 그걸 몰랐어.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건지. 그 50%가 올라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출길이 막히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성장 없는 20년, 성장 없는 30년, 0% 성장을 20년 동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여기서도 우리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20년 동안 성장이 없는 시간을 일본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나라 망하느니 우리 죽었느니 그렇게 하지 않고 그 20년을 견뎌내잖아. 근데 우린 지금 뭐 경제 성장률 2.6에서 2.1, 2.1이다. 우린 망했다. 이제 이 나라는 끝났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살다가 보면은 장사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 근데 그냥 망한 놈들 어쩌고저쩌고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뭐 그런데 내가 보기엔 지금 정치의 문제가 세계 정세의 문제지. 세계 정세의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같이 합의를 봐서 잘 넘어갈 걸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조선 말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비슷해. 일본 애들은 그 20년을 견뎌내고 지금 아베노믹스라고 세 가지를 하는데 그것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거예요. 돈 막 푸는 거야.
돈 막 풀어갖고 경제 부양하는 거야. 그리고 미국에 막 붙어갖고 아부하는 거. 왜냐면 미국의 힘을 알거든. 일본을 잡고 나니까 지금 트럼프는 40%, 아까 20조 달러, 12조 달러 그럼 거의 60%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 뭐 전체 총 생산은 한 41%까지 미국이, 중국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잡는 거야. 중국을 잡아갖고 지금 원래 15조 달러까지 올라갔는데 12조 달러까지 떨어졌어. 이거 내가 보기에는 8조 달러까지 떨어뜨릴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되느냐? 아직은 미국이야. 세계 정세를 그려보면 아직은 미국이다 이거야. 예, 넘겨보세요. 자, 일본 역사 아까 이제 다시 이제 복습을 할 거예요. 포르투갈 상선 100명이 다네 가시마라는, 내가 일본어를 공부를 안 해갖고 참 외우기가 어려워. 다네 가시마. 여기에 상륙을 하죠. 1543년 9월 23일이야. 임진왜란 일어나기 50년 전이야. 50년 전. 그래갖고 이 도키다카가 이 총을 보고 야 이거 대단하다. 그래갖고 쇼군한테 한자로 보내고 하나는 야이타라는 사람한테 이거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갖고 만들으면서 넘겨봐요.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점령하러 우리를 침략할 때 조총이 몇 자루가 생기느냐 하면 20만 자루가 생겨요. 두 자루가 50년 만에 20만 자루가 돼. 조총이. 그러니 그 조총을 들고 왔으니 이거 활 쏘고 칼 이렇게 이게 칼 싸움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조총 앞에는. 그래갖고 이게 3열 쏘는 이 조총이, 왜냐면 여기다가 화승총이 불 붙여갖고, 이 불 붙여갖고 맨 앞에 사람이 총 쏘면 두 번째 사람이 불 쏘고 세 번, 이게 오다 노부나가가 이거를 해요. 오다 노부나가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야. 굉장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죽어요. 불행하게도 한 1580,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러기 한 10년 전에 죽어. 그 뒤를 캐치를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야. 그 뒤를 이어서 나라를 통일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때 이 전라도만 못 먹었어. 일본 아이들이 전라도, 이거 누구 때문에 못 먹어? 이순신 장군 때문에 못 먹은 거예요. 전라도만 못 먹고 의주, 선조 임금 도망간 데 의주만 못 먹은 거야. 요 전라도하고 여기만 못 먹고 전 국토를 유린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본이 굉장히 따뜻한 지역 애들이 왔거든요. 그런데 12월 달까지 이게 못한 거야. 12월 달까지 이 전라도를 못 먹은 거야. 4월 13일 날 침략을 시작을 해갖고 12월 달까지 못 먹으니까 맨 손바지 입고 오고 저기 뭐야 이게 얇은 천 입고 왔는데 이놈의 겨울이 얼마나 추워요. 근데 식량을 이쪽으로 이 배로 이렇게 충청도로 이렇게 넘겨주면 좋은데 여기 딱 이순신 장군이 막고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오도 가도 못하게. 그러니까 그 이여송이 이제 넘어오죠. 이여송 명나라 5만 명이 내려와 갖고 일본하고 전쟁을 해갖고 평양까지 다 수복을 하고 그 다음에 한양까지 수복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명나라의 결정적인 패착이 끝까지 일본 놈을 몰아내갖고 저쪽으로 일본 열도까지 애들을 다 보냈으면은 보내고 자기 명나라로 돌아가면 좋은데 이때부터 뭘 하느냐면은 저기 뭐야 이 협정을 맺어요. 휴전을 해. 이때부터 휴전을 해. 그래갖고 5년 동안 휴전을 해. 그래갖고 5년 후에 다시 침략을 하는 걸 정묘재란이라고 그래. 정묘재란. 5년 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열받아갖고 다시 하는데 98년에 1598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5살짜리 아들을 놓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은 주군이 죽으면은 론인이라고 주인 없는 종이라고 이건 주군이 죽으면 소용이 없는 거 다 일본으로 돌아가. 근데 문제는 5년 동안 휴전하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후금, 그러니까 청나라 여진족 애들이 힘을 엄청나게 발휘해갖고 명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때 일본으로 몰아내고 빨리 5만 명이 돌아갔으면은 명나라는 계속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죠. 근데 완전히 청나라한테 나라를 빼앗긴 거죠. 오랑캐한테. 그 역사라는 게 참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우리 생태마을에 피종오는 분들은 오피니언 리더야라고 내가 얘기를 해. 오피니언 리더. 이게 보통 사람이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돈 내고 자기가 예약하고 자기가 찾아오기 이거 쉽지 않아 이런데. 그런데 순서 기다려갖고 그냥 길을 쓰고 오는 거는 여러분들은 사회적인 이 오피니언, 의견의 리더들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강의, 이거 중요한 강의예요. 예. 우리나라가 조총이 안 나온 게 아니야. 1554년, 11년이 지나고 난 다음 비변사가 명종에게 보고를 해요. 외인 평창진이 가지고 온 총통, 지극히 정교하고 제조 화역도 또한 명렬합니다. 당상의 직을 제수.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 종, 잡철 이런 걸로 한번 만들어 봐. 그냥 집요하게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흐지부지 그냥 없어져 버려. 그리고 창고에 그냥 머물러. 이 조총만 잘 우리도 개발했다면 화약이나 포는 우리가 훨씬 앞섰는데. 아니. 또 대마도 다이묘가 1589년 임진왜란 일어나기 3년 전에 조정에 또 조총을 공납해요. 그런데 창고에 보관만 해. 쳐다도 안 봐.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를 몇 번, 역사적인 기회를 몇 번 놓친 적이 있는데 이 조총을 무시한 거, 김대건 신부님 죽인 거, 또 하멜의 폐륙이라고 제주도에 하멜이라는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을 임금이 데리고 했었어야 돼. 근데 우리는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이에요. 우리가 포용적인 민족이 아니에요. 다른, 그러니까 한민족이 단일 민족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좋은 면도 있지만 그만큼 배타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제가 컸기 때문에 어차피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외국인들 가운데 우리나라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혼합 종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그들을 똑같은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뭐 가끔 뭐 방송 보면 얼마나 무시하고 괴롭히고 그래요. 그것도 잘못된 거야.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예. 근데 조총이 생각보다 그렇게 성능이 좋은 게 사실은 일본에 전래된 게 아니야. 원래 군사용 총을 줘야 되는데 사냥총을 준 거야. 사냥총. 그래서 조총 사거리가 50m밖에 안 돼. 50m밖에 안 돼. 안 돼. 소리만 무서웠던 거야. 빠바바바방 그러니까 막 소리만 무. 그러니까 처음에 조총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을 때 부산이든 대구든 전쟁할 때 그 소리 듣고 다 도망간 거야. 전쟁도 안 하고 소리만 듣고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비 오는 날 보니까 아니 이거 불씨를 붙여갖고 여기를 붙여야 되는데 불이 안 붙는 거야. 야 이거 비 오는 날 싸우면 훨씬 좋네. 그리고 이게 총 붙이는 속도하고 화살 쏘는 속도하고 화살 쏘는 속도 훨씬 빠른 거야. 화살이 그 자신감이 붙고부터 의병들이 우리가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조총. 아 저거 50m 거리밖에 안. 그러니까 50m. 우리는 활이 100m 날아가는데 그 훨씬 유리한 거지. 그래갖고 예, 어떤 사료를 보면 전라도를 침범한 300명의 외적이 3명의 궁수한테 150명이 조총 들고 죽어요. 그러니까 또 약점을 알면은 또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사실, 일본은 끊임없이 조총을 발전시켜요. 계속 개발하죠. 조선은 조총 개발을 멈추고 화승층에 머물러. 여기에는 또 빠져 복잡한 게 있어. 총을 왜 개발을 못 시키냐 하면은 역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왕을 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좋은 무기가 있으면은 왕의 자리가 위태하니까 좋은 무기를 개발을 못하게 해요. 이거는 내가 5회 때 우리가 병자호란 때 인조 반정이 있고 난 다음에 인조시대에 병자호란이 생기거든요. 임진왜란은 일본 놈이 와서 쳐들어온 거고 병자호란은 청나라 놈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병자호란 때 이 평양 의주 이 장군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야.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5일 만에 한양에 도착을 하니까. 왜 그러냐면은 진법 연습을 못하게 해. 왜냐면은 이괄의 난이라고 이괄의 난이 나갖고 인조가 공주까지 쫓겨가거든. 그러니까 다 무기 회수해라. 훈련만 하려고 그러면 저놈 반란 일으키려고 그러는 놈인가 보다.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백성을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왕을 위한 나라였다는 거야. 조선 500년은 왕을 위한 나라. 예. 어쨌든
결정적인 피해는 우리는 죽창, 화승총 개발되지 못한 동학군과 일본군이 마주했을 때 7만 우금치 전투라고 7만 명이 그냥 기관총 앞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동학군이 일본군하고 만나서 한 30만 명 정도가 죽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학살을 당하는 거지. 넘겨봐요. 이 캐들린 기관총을 일본 애들은 1895년에 이미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기관총으로 싸대니 이거 화승총 불 불어갖고 여기 이거 심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태워갖고 막 할 때 그때 맞춰서 쏘는 거 하고 기관총으로 하는 거 하고 죽창하고 이게 돼? 이게 1895년에 우리가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상황에 놓인 거야. 예, 넘겨봐요. 자, 일본의 역사. 오다 노부나가 철포 500자루를 구입을 해요. 1575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함께 다케다 가스요리 부대를 전멸해. 아까 말했던 3열 횡대로 해서 저기 한 사람이 쏘면 뒤로 가면 뒷사람이 딱 총 붙여갖고 딱 쏘고 세 번째 사람 또 해갖고 이 작전으로 이 뭐 만 명밖에 안 되는 오다 노부나가가 3만 명의 군인을 3천 명이 한 3만 명을 죽이죠. 예. 넘겨봐요. 근데 이제 이 천주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 천주교 박해가 극심했어요. 1590년에 천주교 1차 박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를 박해해요. 천주교 선교와 성직자들을 화형 참형을 시키죠. 그래서 탄압을 피해 불교 예불로 위장한 미사를 해요. 일본에서도. 네, 넘겨봐요. 그 다음에 이게 1641년 도쿠가와 이에 메찌라는 제 3대 쇼군이 아주 천주교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게 천주교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자꾸 가르치니까 이 철저한 계급 사회. 그리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는 영국 이게 참 우리 천주교도 반성해야 돼. 포르투갈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교사를 먼저 보내갖고 선교를 시키러 가는 다음에 일본에 금 은이 많다니. 그러니까 선교사를 선교를 시키는 이유가 왜 선교를 시키느냐 하면 거기에 금은 뺏어오려고. 스페인, 포르투갈이 남미 다 선교사 보내갖고 다 못 뺏어왔어? 금은 뺏어온 거야. 그건 선교사가 아니지. 그 우리 교회가 반성해야 돼요. 내가 잠비아에 정말 그 잠비아에 대학을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의대를 세워주고 간호대학을 세워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게 뭐냐면 그들이 행복하라고. 행복하라. 그게 선교야. 거기서 뭘 뺏어오는 게 선교가 아니고.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은 영국 그 저기 뭐야 윌리엄 애덤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가문은 천주교를 철저하게 박해를. 근데 이 윌리엄 애덤스는 아예 선교사도 아니고 선교에 관심도 없었어요. 선교 관심. 그러니까 야 이거 그 신교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교 네덜란드하고만 교육을 해요. 나가사키라는 곳에. 나가사키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아주 조그만데 거기 네덜란드만 오라. 거기는 선교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 가톨릭만 그냥 드립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가 금은 뺏어오는데 맨 앞장 섰던 거죠. 어쨌거나 1858년 그리스도교 금교령 이때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거의 한 250년 동안 박해를 받은 거야. 250년 동안.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이 우리나라 전래된 건 한 250년 되고 일본의 전래가 된 건 1543년에 로드리게스라는 선교사가 거기서 한 30년을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선교사들이 오래 머무르고 외국인들이 오래 머물렀어. 그래서 외국에 대한 눈이 많이 뜨인 거지. 그런데 벌써 일본에 전래된 건 거의 500년이 다가가는데 이 일본 가톨릭 신자는 지금 95만 명밖에 안 돼요. 하도 박해를 당해서. 자, 넘겨봐요. 이 일본의 역사, 로드리고 심, 이게 침묵이라는 소설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세요? 네. 이게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에서 박해받는 거야. 아, 일본에 파견한 페레이라 스승이 배교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로드리고 신부가 찾아가. 도대체 우리 스승님이 배신할 스승님이 아닌데, 하느님을 배교할 스승님이 아닌데, 왜 배교를 했을까? 그래갖고 스승한테 당신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스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 막 코 고는 소리가 나갖고 저게 무슨 소리냐? 저건 코 고는 소리가 아니라 고문 받는 소리다. 네가 배교를 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죽어갈 것이다. 그래서 후미에 이 십자구상을 밟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믿는다. 십자가상을 밟고 지나가는 후미, 이걸 후미야라고 그러거든요. 십자가상을 밟고 지나가야만이 배교했다라는 걸 하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근데 나도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정말 일본 놈들 지독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요.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 귀에다 거꾸로 매달고 구멍을 뚫어. 피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야. 피가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죽어가는 거야.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네가 배교를 안 하면 저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결국은 로드리고 신부도 후미에를 밟고 배교를 하죠. 침묵이라는 소설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밟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밟아라. 내 발의 아픔을 내가 네가 나를 후미에라는 내 십자고상을 밟는 이 네 발의 아픔을 누가 잘 알고 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밟아라.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밟으라는 거예요. 밟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로드리고 신부가 페레이라 이 스승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고 자기도 결국은, 그러나 그게 정말 배교였느냐? 그거 이제 그 후기로 계속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정말 이게 배교한 것인가? 그런 신앙의 갈등을 아주 소설로 잘 써냈죠. 예. 자, 여기 윌리엄 애덤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국 함선 일본 큐수 북동부에 표류한 항해사인데, 에도 도쿄 막부라는 거는 천막, 그러니까 장군의 천막이야. 그걸 막부라 그래. 이 외교 고문을 해요. 서양인 사무라이로 일본인 최초로 칼을 두 자루를 찰 수 있는 사람이 돼. 서양인 최초로 1600년에. 예.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07년에 그 전에 80톤급 배를 선박하라 그러고 120톤급 선박을 완성을 해요. 벌써 배 규모가 이 윌리엄 애덤스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후 일본은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과 외교적 관계를 갖고 250년간 전쟁이 한 번도 없는 시대를 보내요. 우리는 거기에서 병자호란 겪었지, 우리끼리 또 서로 죽이는 동학혁명이 일어났지, 서로 사와 무오사, 갑자사, 사와가 얼마나 많아요. 서로 죽이고 헌순조, 헌조, 철종, 고종 이래가면서 이렇게 드립다 싸웠을 때, 아니 오죽하면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 영조가 누굴 죽여? 사도세자를 죽이잖아요. 그래갖고 손자한테 넘어가잖아요. 그 사도세자가 그렇게 똑똑했다는 거 아니에요. 똑똑하고, 아니 그 저기 막 병법서도 쓰고, 무술 그 무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쓸 정도로 똑똑해야 되는데 그걸 죽여갖고 참. 그 생각해보면 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너무 다른 길을 갔던 거죠. 예. 도쿠가와 이에야스 지시로 80톤급, 120톤급 이 선박, 이렇게 이 선박을 주조하게 하죠. 예. 그래서 일본은 네덜란드하고 무역도 하고 포르투갈에 많은 정보도 얻고 영국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사실 러일 전쟁할 때 어디에 도움을 받느냐 하면 영국의 도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은 이게 러시아하고 계속 영토 전쟁에 싸우는 거야. 그리고 이놈들이 자꾸 이제 계속 얼음, 그러니까 얼음이 있는 항이니까 겨울에 이게 배를 정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러시아는. 그래갖고 얼음이 없는 대로 계속 내려오는데 이게 영국 식민지하고 계속 겹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이 두만강까지 연결을 해갖고 이 러시아가 이 부동항, 그러니까 얼지 않는 항을 꼭 확보를 했단 말이야. 이 러시아 놈들을 어떻게 이게 때려잡지? 근데 일본이 보니까 요것들이 괜찮을 것 같아. 얘네들이 러시아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미국하고 영국하고 가만히 보니까 니네들 빨리 좀 발전해. 그래갖고 러시아를 좀 막어. 니네들이 러시아 이게 골치 아프다. 그래갖고 영국이 영일 조약을 해갖고 이 러일 전쟁할 때 무기를 잔뜩 대줘. 좋은 포, 기관포 싹 대줘. 그래갖고 이 일본이 러시아의 남하를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다 작전을 짜갖고 막게 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도 좀 이용하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냥 어디로 오냐고 강화도에서 죽으라고 그냥 막 싸대고, 그리고 막 배 평양에 들어간 거 막 가라앉히고 막 다 잡아 죽이고 막. 그러니까 그냥 이놈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를 하고 일본을 밀은 거예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외교적 관계를 지으면서 정세를 알기 시작해. 250년간 평화 시대 다이묘가 260명인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가만히 보니까 그 네 번째 아까 도쿠가와 이에 맞지라는 맺지라는 그 쇼군이 가만히 보니까 요것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에도로 도쿄로 불러. 260명 다이묘를 다 불러. 식구들도 다 여기 와서 살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슨 뭐 반란을 하려고 해도 반란할 수가 있나. 도쿄에서 다 사는데. 다 사니까 도쿄가 인구가 100만이 돼버려요. 넘겨봐. 그러면 1850년에 수도의 인구 100만인 데는 어디냐? 베이징. 베이징이 100만. 이스탄불이 100만. 그 다음에 동경이 100만. 그때 우리는 인구가 한양에 20만 명이야. 근데 여기서 또 슬픈 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중국은 북경이라고 그러고 일본은 동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양이야. 왜? 우리는 경자를 못 써. 경자는 황제가 머무르는 곳만 경자를 쓸 수 있다고 명나라가 명나라 때 못 쓰게 해요. 그 청나라 때도 계속 못 쓰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개경은 있었어. 그때 고려 때 우리 마지막에 뭐 황제 어쩌고 저쩌고 그랬잖아. 그래갖고 개경을 썼는데 그것도 개성으로 바꿔요. 성.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제를 우리 주제를 비하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세계적인 역사 안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맨날 네가 정권 가지고 갈 거냐, 내가 정권 가지고 갈 거냐 그걸로 머리통 터지게 싸우지 마. 여기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하고 사카모토 로마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메이지 유신을 연 사람이야. 둘 다. 이 둘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다 하급 사무라이야. 둘 다. 하급 사무라이 둘이 그것도 얘네들이 나이가 몇 살 때 이 일을 하냐면 29, 32살 때 이 일을 해. 그래갖고 한 애가 29에 죽고 요시다 쇼인이 29에 죽고 사카모토 로마는 32살에 죽어요. 다 자객 그것도 사형당하고. 그런데 일본의 미래를 제시한 사람이야.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한론, 조선을 침략해서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서 조선 백성들로 하여금 만주를 정복하게 하고 조선의 식량을 얻어갖고 리순 요동반도를 먹고 대만을 먹는 그거를 이미 이 사람이 1850년도에 계획을 해요. 그 제자들이 이토 히로부미 그 초대 총리하고 우리 초대 총감부 총리한 사람 그 사람들이 다 그대로 그걸 해갖고 아시아 대동아 공영 아시아를 먹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28, 29, 30살들이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